안타깝 B리그 베스트 7 출신 이재영 이다영, 25, 쌍둥이 자매를 2021-22 그리스 여자 배구 리그에 함께 데려오려 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둘은 인천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가 선수 등록을 포기하면서 현재 FA 신분입니다. 7월 20일, 이하 한국 시간, 그리스 신문 포스토는 팡는 이다영에 이어 이재영과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결국 줄리에트 피동누블레 25 프랑스를 영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은 대한민국 배구협회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 대한 국제이적 동의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재영 이다영은 지난 2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드러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피동누블레는 이재영처럼 레프트가 메인 포지션입니다. 2020-21 시즌 제슈프, 폴란드, 2018-19 시즌에는 베지에, 프랑스, 소속으로 유럽 배구연맹, 세브, 챔피언스 리그 16강을 경험했습니다. 프랑스 국가대표로 2019 유럽 선수권 본선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포스토는 탕는 이다영과 협상을 계기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이재영까지 노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터키 스포츠 에이전시 칸는 6월 18일 이다영이 파과 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대한민국 배구협회에 막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